렌트로 리보팅! 두각을 드러내면서 부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선수로 성장을 했습니다. 아, 근데 피지컬이 정말 좋은 선수고. 네. 일단 또 옆에서 경험많은 이한도 라메스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부산 아이파크의 선취골이 터집니다. 자, 라마스. 네, 6분 35초 만에 자, 라마스의 선제골이 나옵니다. 네. 그런 말로 깔끔히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일단 침투하는 움직임도 좋았고 자, 측면 쪽에서 라마스의 움직임을 너무도 잘 봤고요. 네. 정말 칼라 크로스로 잘 찔러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왼발로 아주 잘 쳐놨어요. 네, 그렇죠. 부산 아이파크 최다 골 기록을 했습니다. 맞아요. 자, 원터치로 라마스가 돌려주면서 패신. 자, 살짝 밀리면서 넘어졌습니다. 차우현의 반칙. 자, 빠르게 전개했는데요. 다시 큐인데요. 왼발! 야! 또 들어갔어요. 또 들어갑니다. 야. 부산 아이파크 추가 골이 터집니다. 대한 기대감이 어마어마했는데. 네, 그렇죠. 오늘 데뷔전 첫 번째 경기에서 본인의 첫 번째 골을 곧바로 기록을 하는 장면. 라마스와 패신이 일단 힘께 만들어갔고요. 패신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비수에게서 골을 탈출을 하면서 자,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측면에서 김주환 밀어주는 패스. 주자 김주환 선수가 받으면서 다시 내줬습니다. 자, 밀면서 짧게. 좋아요. 아, 지금 패스 좋아요. 자, 김주환 들어왔어요. 왔어요. 헤드.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와, 천시대 FC. 프로 데뷔 무대에서 구단 첫 번째 골이 탄생합니다. 그렇습니다. 나 아, 지금 움직임이 볼 도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김주환 선수의 크로스 정말 좋았고요. 네. 모타 선수가 수비수와의 경합을 이겨내면서 굉장히 네, 쉽지 않은 각도 완벽한 헤딩골을 만들어냅니다. 아, 모타 선수가 이 공중볼 싸움이 굉장히 능하다고 평가를 받고 네. 있는 선수거든요. 장점을 얼마나 살리느냐가 결국에는 이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코너킥 라마스가 짧게 내주면서 다시 라마스 왼발 크로스! 헤더!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골입니다! 부산 아이파크 세 번째 골을 터뜨립니다! 주인공이 됐습니다. 네. 자, 사이드에서 올라온 거 일단 수비수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만 자, 패신과 이안도의 동시 세도를 막지 못했고요. 네. 자, 라마스 선수의 어시스트입니다. 자, 좋은 기회. 코너킥! 주어! 들었고! 네. 맞아요! 왼발! 아, 못다! 들어갔어요! 골! 들어갔어요! 야! 천안세트 FC! 모타 선수가 또 한 번 어려운 걸 해냅니다! 야, 모타의 멀티골! 자, 이렇게 되면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와, 이러면 스코어 3대2가 됐거든요. 네. 이런 선수였군요. 네, 자, 코너킥 상황에서 약간 혼전이 있었거든요. 네. 골키퍼가 쳐낸 것을 사실 좀 애매하게 처리가 됐다 싶었는데 이게 우현석 선수의 어시스트가 됐습니다. 이게 왼발 슈팅이 빗맞으면서 네. 오히려 모타 선수의 오른다리에 걸렸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구상민 선수의 키를 살짝 넘어가면서 오늘 모타 멀티골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자, 이거 끊어야죠. 부천 카즈가 끊었습니다. 다시 한쪽으로 연결합니다. 안재준. 자, 경남은 빠져나와야 되고요. 그렇죠. 자, 여기서 전방 압박을 가하고 있는 부천인데 자, 쉽게 나오지 못하네요. 자, 일단 부천이 한 템포를 죽였고 여기서 글레이선 쪽으로 연결합니다. 아, 뒤쪽 아, 지금 전력 질주 슛! 골! 원기종! 시즌 개막전의 첫 골은 원기종의 발끝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경남의 신영기종 원기종인데요. 네. 지금 그 과정에서 글레이선 선수의 적극적인 경합이 뜻밖의 행운을 만들어냈네요. 이렇게 넘어온 공이 지금 글레이선 선수 경합을 해주면서 오히려 부천 선수를 받고 뒤로 넘어갔어요. 네. 자, 여기서 지금 이용혁이 아마 헤드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뒤로 올랐고 원기종이 네. 놓치질 않았습니다. 안드리구가 준비하고 있는 오른쪽 코너킥 돌려줬고 헤더! 박사 슈퍼! 극장골이 터집니다! 조나탄! 자, 역시 안양의 해결사는 조나탄 선수입니다. 와, 그렇습니다. 골이 나왔습니다. 네. 자, 오늘 경기장에서의 첫 골이죠. 그렇죠. 자, 이 공 이제 흘러나갈 때 순간적으로 빠르게 공을 주스로 이어갔던 조나타. 그러니까 저 피터 선수의 회전량을 아마도 눈에 많이 익었지 않았을까 하는 선, 네. 선수들이요. 이거. 자, 높게! 오우. 슛! 오우. 오, 강력했어요.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뒤쪽에서 헤더!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중북 청주요 장단 첫 골! 그렇습니다. 이
파울 이는 선수인데 네. 야,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르지 선수에게 시선을 많이 뺏기게 되면 이 파울 이는 선수를 놓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네. 파울 이는 선수가 골을 터뜨리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피터가 잘 올려줬고요. 아... 돌면서 헤더. 완벽하게 선발 라인업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네. 불안한 요소가 있어서 그런지 네. 과감하게 전방 압박을 안 해요. 네. 네. 아, 풀렸어요 또. 네. 자, 조르지입니다. 조르지. 조르지. 아, 반대. 비어 있어요. 비어 있어요. 슛! 다시 한 번 슛받지 이거. 걸렸어. 또 한 번 걸렸어. 때립니다. 야, 바람 못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걸 막아냈거든요. 자, 여기까지 막았는데 네. 자, 여기에서 보십시오. 수비가 순간적으로 막지를 못했고 지금요 네. 아마 이재익 선수가 지금 이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움직임이 조금 부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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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나 역습 갑니다. 자, 이건 자, 자 조르지, 조르지, 조르지 때릴 수 있어요. 걸렸어요. 때립니다. 아! 우와. 조르지 K리그 데뷔골을 신고합니다. 이야. 자, 그러니까 여기서 백패스했던 것이 그냥 해결하죠. 굴절되어지고 지금요 네. 조르지 선수가 뛰어들어가면서 저거는요 오른발 슈팅을 우와. 때리기 좋게 네. 아주 날이 서는 각이 됐어요. 예, 윤보상 골키퍼가 각 잡기 어려웠어요. 네. 예, 아. 국내에서 전지훈련 3주 정도 이게 고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조화스럽게 파괴력 있는 팀 만들어내는 거 쉽지 않은데 일단 첫 선은 아주 강력한 모습을 선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자 때렸습니다. 빨리 갔습니다. 자, 이야, 브루노 선수가요 교체 들어오자마자 예 왼발 슈팅. 자, 다시 볼까요? 이 패스 좋았고요. 그렇죠. 자 주고받는 패스 나왔고 먼 거리에서 각도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중국 정규 수비수자 부족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동선이 겹쳐 있었어요. 자 조금 제가 볼 때는 너무 내려앉아 있지 네.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자 브루노 네. 패싱 좋아요. 네 살아 있습니다. 넘어갑니까? 넘어갑니다. 갔어요. 갔어요. 했다. 와 찬스 다시 한 번. 찬스 슛. 아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야 쯔마사 네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슈팅 좋았고요. 그렇죠. 네 이거는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골키퍼로서는 볼 지나가는 걸 볼 수밖에 없었어요. 네. 네. 첫 번째 코너킥 찬스입니다. 가봐 좋습니다. 깊게 길죠. 들어왔어. 성남이 자신들의 홈에서 개막전 첫 경기 선제골을 만듭니다. 편안하게 헤더를 했습니다. 이 킥이 너무 좋았어요. 일단 킥이 신동훈 킥 좋았고 아 조는 선수도 몸싸움 다 이겨내면서 완벽한 타점을 맞추면서 헤더를 성공을 했습니다. 네, 장유섭 선수가 방해하려고 떠봤습니다만 네. 박상혁 자 이 속도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빠져나오기만 하면 수비수와 공격수와 아...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요. 오! 넘어졌어요! 피킹이요! 피킹이요! 찍었어요! 아 이거는 선수의 태클이 좀 섣불러 보입니다. 네. 굳이 출발합니다. 가브리엘 왼발 들어왔어요. 네. K리그 데뷔전 데뷔골. 스코어는 1대1 원점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안산그린었습니다. 안산이 집중력이 후반전에 들어서는 완전히 살아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코너킥 헤더!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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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경기 최고 신재범입니다! 후반전 계속 이뤘던 추가 시간에 결국 팀의 반점을 찍어주는 신재범! 오늘 신재범 선수가 교체 투입돼서 들어갔을 때 몇몇 뭐 약간의 뭐 미스들, 그러니까 트래핑 미스라든가 아니면 패스 미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긴 했었지만 네. 들어가서 어쨌든 간에 상당히 좀 높이 활발하게 움직여주고 많은 에너지를 좀 불어넣어줬던 게 신재원 선수였는데 그렇죠. 아, 그 보답을 골로 받습니다. 오,
오늘 경기 두 골 모두 세트피스에서 머리로 기록하고 와, 있는 성남입니다. 뭐 타점 굉장히 높았고 네. 이 돌려놓는 이 헤더의 위치도 너무 정확했네요. 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환호하고 좋아하는 이기영 감독입니다. 자, 이번에 빌드업을 해야 하는 김천 상무인데 아, 끊겼어요. 자, 공격 숫자가 적지 않거든요. 공격 숫자 지금 화면에만 6명입니다. 네. 왼쪽 측면 벌려줍니다. 김성주 왼발 이각도 좋은 좋아하는 각도. 크로스 깊숙하게. 아, 자, 두아르테가 넘어지면서 반칙 한번 어필해보는 동작이 있었는데 그대로 갑니다. 아직 있어요. 보수 있습니다. 자, 이항민의 크로스. 아, 머리 걸리지 않았습니다. 슈팅. 저... 자, 두아르테. 하지만. 아, 부심의 깃발이 올라갑니다. 옵사이드가 선언이 됩니다. 부심도 네. 귀를 번쩍 들었지만 지금 다시 보기 상황을 본다면 앞에서 굴절이 있었기 때문에 네. 자, 여기서 사실 이 카메라 각도가 오! 득점으로 연결됐어요. 자, 득점! 네, 네. 자,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네. 골문을 열었던 거 간발의 차네요. 네. 자, 김성주의 크로스 그리고 굴절이 있었고 두아르테가 결국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분명히 충남 아산에게도 한 차례 정도 더 기회가 자, 있을 수 있어요. 헤딩! 골! 동점을 만듭니다. 와! 동점골 터뜨리는 이성민입니다. 스코어 1대1. 선수인데 개막전 첫 경기에서 득점을 만드네요. 그렇습니다. 아, 이준석이 떨어뜨려 주고요. 깔끔하게 이성민의 마무리. 골키퍼와의 충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성민 선수가 몸을 던졌어요. 안쪽으로 천천히 파고들고 있는 김지현. 김진규, 권창훈 돌아서면서 앞쪽으로 짧게 밀어줍니다. 박스 안쪽 조영욱! 역전 성공하는 김천 상무입니다. 조영욱이 역전골을 선물합니다. 야. 추가 시간에 조영욱이 역전골을 만들어냅니다. 아잘 돌아섰어요. 예, 그렇네요. 짧게 잡고 돌아서면서 그 스텝 그대로 방향 바꾸면서 각도 만들었고요. 조용 선수 사실 박스 안에서 이렇게 슈팅 기회 열어주면 안 돼요. 안 되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자, 돌아서면서 와, 이번 시즌 마수골이 득점. 힘드시지 말인다. 냉태로 리부팅. 리부팅이 필요할 땐 링티다.